열라면 먹어볼까? 오늘은 몸에 좋은 굴을 넣어서 콩나물 청양고추도 함께 넣어 작품을 만들었지. 홍사운드 멍게도 한번 먹어봤습니다.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열라면에 굴을 잔뜩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굴 사러 갔다가 김밥 팔길래 한 줄 사와봤고, 얘는 사실 처음 굴 사러 갔던데 원래 굴이 있어야 될 자리에 멍게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너를 먹어야 되는 날이구나 싶어서 멍게 한번 사와봤습니다. 그러면 멍게 먼저. 아, 여름 휴가 나온 것 같네. 저 원래 멍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, 오늘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냐? 맛있다. 이게 청양고추 향이 그냥 매콤하게 싹 올라오면서 너무 깔끔한데 진한 해물 맛이 또 이렇게. 이거다. 콩나물 가자. 와, 어떻게 열라면은 뭐 이것저것 넣으면 그냥 다 잘 어울려요. 신기하네. 야, 여기서 굴 300g 넣었는데 더 넣어도 될 것 같네. 야, 이거 유럽 사람들이 보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? 유럽에서는 굴이 진짜 귀한 식재료라서 진짜 비싸대요. 그래서 막 우리처럼 굴 쌓아놓고 막 구우면서 까먹고 생으로 호로록 계속 먹고 이게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. 참치김밥이잖아.
아우 깔끔 잘 먹었습니다. 오늘 굴 열라면 먹어봤는데요.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약간 좀 행복한 시간이었다랄까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